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의 정월 대보름 행사가 취소되고 손 세정제와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상주시 북쪽 20km 지역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해 경북과 충북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진동을 느꼈습니다. 지난해에도 상주에서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보조금 횡령 혐의로 고발된 대한노인회 문경시 지회장이 다음 달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하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